출정식을 서울시 신청 지하 태풍을 해서 정말 이 세상에 평화, 태평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와의 서울 안이 오늘 발표되게 된 것을 참으로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한국에서 많은 이런 쪽에 인트라방 운동을 비롯해서 삼보인배 운동을 비롯해서 생명대화 운동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앉아계시는 김용복 생명학의 개척적인 연구를 비롯해서 또 장회의 계시는 공원진보의 온생명철학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얼마 전에 제인 구달이 발표한 생명의 10계명 또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담는 그 모든 것을 담는 생명 헌장 서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욱더 가다듬어서 로마까지 갑시다 하는 얘기를 꿈같은 얘기를 재촉만 했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분의 수고로 드디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에 온 힘을 다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여기에 모이신 오늘 출발을 하시는 해초 21세기 해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바쁘신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대표가 네 분인데요. 대표 한 분 한 분 다 나오셔서 간략하게라도 이 출정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김용복 대표님 나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간단하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조원정 목사님 오셨습니까? 조원정 목사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네 아직까지. 네, 그러면은 김용복 대표님 소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 세계 생명 헌장의 서울 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우리 온 세계에 이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반도 동북아시아는 저는 늘 생각하기를 살생의 도가니 영어로 이제 제노사이덜 아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처참한 경험을 한 곳이라 하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생명 공동체의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군 소라를 비롯해서 또 모든 종교가 생명체의 강인한 주체성과 또 생명 공동체의 찬란한 제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생명의 향연을 맛보면서 살아온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지구적인 차원에서 공헌할 것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안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방콕에서 국제회의도 한번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국제회의는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국제회의를 해서 국제적인 지평을 넓힐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운동들의 지혜를 모아서 더 충실한 그런 헌장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 생명 헌장이 그야말로 생명지혜의 초두에 나옵니다만은 보고를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전이 되기를 바라고 잊을 수 없는 이번에 국제회의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여성 생명운동가가 변호사인데요. 생명운동가가 스카이프로 한 10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법률적으로 표현하기를 에코사이드. 에코사이드는 범죄다. 그리고 모든 국가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나 그런 국제기구도 이 에코사이드에 방조하는 그런 단체나 기구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 헌장이 영감을 주고 지혜를 담는 철학적인 사상적인 내용이 들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오만한 살생의 자세를 통제도 하고 제재도 가하는 그러한 역할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세계 생명 헌장에 가지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 안 세계 생명 헌장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단은 오늘 10시에 이순신 충무공 동상 앞에서 고유지를 올리고 이까지 조계사, 수은회관, 천도교 그리고 향림교회, 명동성당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오전 일정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일정 내내 같이 했던 우리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감님 모시고 격려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까지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김영호 선생님, 장영익 선생님, 김영복 선생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니까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생명 탈핵 국제기구 결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학생들을 이중국적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중국적자가 되십시오. 하나는 ROK 대한민국 국적이고 하나는 지구공화국의 국적을 좀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문화 교육을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으로 개념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교육이 이렇게 동화주의적인 그런 또 편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이 되기 전에 제 스스로를 이제 세계 연방론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회학이나 정치학 쪽에서 보면 월러슈타인이 50년 안에 세계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구공화국을 만들려는 목적의식적인 전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구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국가 간의 연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기존의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윤리적 그리고 지금 이걸 포함하는 어떤 생명적, 인권적, 환경적 규칙을 갖는 그런 규칙체계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극단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 이런 속에서 정말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구적 질서, 지구공화국적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지구공화국 질서의 준칙이 되는 다양한 환경적 기준, 탈핵적 기준, 생명적 기준, 인권적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글로벌 최저임금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본소득도 다양한 형태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공화국이 만일에 언젠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기준을 갖는, 규범을 갖는, 준칙을 갖는, 그와 관련된 정책을 갖는 어떤 새로운 실체의 탄생 과정이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실크로드가 작은 것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 나름대로 놓으면서 이제 그런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실크로드의 과정에서 만나는 탈핵 전사들과 정말 키퍼슨 임명도 하시고 이렇게 네트워크도 만들고 세계 여러 가지 존재하는 탈핵 기구들과의 관계도 회복 만들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명 탈핵 국제기구, 새로운 국제기구, 기존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과 상상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끌어주시고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순례가 2년 전부터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이 실천 행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 그 배경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길다고 봅니다. 그런 그 동시적으로 공시적으로 살펴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혜익 선생님께서 많은 공헌을 갖다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청하겠습니다. 네. 박수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생명을 우리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생명이라고 보지 않고 더 큰 지구 전체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온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나 또는 나무 잎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명이 바로 온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생명 탈핵 그 순례는 바로 그 온 생명 전체를 하나로 묶는 현실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 실천의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 현대 해초의 그 순례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리만으로 보더라도 두 배가 넘고요. 그 뜻으로 보면 사실은 전 세계를 도는 거나 마찬가지인 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런 그 정말 의미 깊은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어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만 저는 오늘 출발 첫 발만 함께 뛰기로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커다란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그간의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생명헌장, 세계 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을 발표하는 순서인데요. 혹시 자료집이 배포됐습니까? 자료집이 다 배포됐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생명, 세계 생명, 그, 서울안, 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을 지금 김용복 공동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일단,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네, 초안 성안에 참여하신 우리 추진본부장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네. 또.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세계 생명 헌장 서울안. 생명의 존엄과 핵없는 세상을 향하여 전문,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의 존엄은 그 주체적 실체를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인간과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적 존재이다. 지구에는 수십억 년 동안 다양하고 무수한 생명체들이 탄생, 성장, 성숙, 소멸의 순환을 반복해왔다. 모든 생명체는 그물처럼 상호 의존과 연계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형성한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탄생과 소멸 작용을 돕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며 어떠한 유기체나 무기물도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존엄은 훼손되고 있다. 지구 역사의 막바지에 등장한 인간 생명체는 문화를 창달하고 문명을 발전시킨 존재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생명체들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다. 인간계 내부조차도 차별과 인권 침해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체도 위기에 빠질 채에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다. 인간의 탐욕과 핵 확산으로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 미세먼지, 물 부족, 숲 파괴, 사막화, 해양 오염 등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 오래되었다. 기계론적 자연관, 과학기술 체제에 대한 맹신, 무한한 살생의 전쟁,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유례없는 전멸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확산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동체의 종말을 자축하고 있다. 핵무기는 우리 세대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고 핵발전소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특히 핵폐기물은 미래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인류 스스로 양심 파괴와 자기 부정을 초래한다. 파괴에 대한 커다란 반성과 참의가 필요하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체들과 생태계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임을 인류가 자각할 때 지구의 항구성은 보장된다. 지구에서 생물종이 하나 둘 멸종해갈수록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그 피해는 같은 그물에 속한 인간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서는 파멸을 피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구 생명체의 교란과 파괴는 인간과 무생명의 멸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지구를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인류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 그리고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강은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추구하라.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기로 내몬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인류의 그 어떤 조직도 지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하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구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의 공동의 유산이다. 따라서 인류사를 지배해온 일강은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반성해야 하고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생명질서와 지구 생태계를 보호할 범지구적 체제를 조직하자. 인간과 지구 생태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 경제 체제와 인류의 사고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 자연의 질서와 절제를 토대로 삼는 범세계적 연대망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만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맺어온 협약들도 생명 존엄을 기반으로 하여 모두 재탄생되어야 한다. 원칙 제1조 모든 생명체는 주체적 실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하다. 제2조 모든 생명체는 상호연계라는 생명의 거물에 속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의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4조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거주처이다. 제5조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지구 생명 공동체에 속한다. 제6조 생명은 통존적 실체로서 생태와 환경이라는 각각의 분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제7조 인류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과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한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된 다른 생명체들에 감사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지구 생태계를 함께 지키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모든 전쟁과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제12조 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지향하고 실행해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인류만이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라거나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버린다. 2. 인류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생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아 다른 생명체에 늘 감사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한다. 3. 모든 인류의 상생과 조화,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공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과 전 지구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4. 생명체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테러, 착취, 그리고 인종, 종교, 남녀에 따른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한다. 5. 핵발전소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핵확산과 핵발전소 사고가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게 재앙과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인간의 생명 연장이나 의학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행되는 동물 실험과 생체 실험 등을 통한 생명 조작과 생명 산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7. 생명 윤리는 특정 종교나 교파만이 대응해 나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생명체, 자연과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걸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8. 국제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대규모 환경파괴와 동식물의 대량 살상을 야기하는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목적과 적용 범위 제13조 목적 이 현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생명 및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과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을 제정할 때 지침이 되는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다. 2. 국가 간 협정과 교류에 고려하고 적용한다. 3. 개인 집단 공동체 공공기관 공적 또는 사적 기업의 생명과 생명 문제에 관한 지침으로 적용한다. 4. 모든 이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상호공존을 보장하고 촉진함에 지침이 되도록 적용한다. 5. 생명과 생물의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함에 적용한다. 6. 현 세대가 미래 세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적용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이 현장은 생명과 생명체에 적용되는 모든 행동 강령을 다룬다. 이 현장은 이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공동체, 공공기관, 공적 또는 사적 기업의 결정이나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실행사업 및 계획 제15조 실행사업 및 계획 인류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생명체의 존엄성 자극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탈핵과 지구촌 안전을 관장할 체제의 구축 3. 핵발전소 건설 저지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 4. 불필요한 댐 건설 및 하천 파괴의 저지 5. 산지 파괴와 해양 오염의 저지 6. 태양광 등 재생가능지 사용의 확대 7. 생태 방식의 농사와 도시농사의 지원 8. 유전자 조작 식물 규제와 실천 9. 동물보호 의무의 명시 10. 기타 본 헌장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사업 예, 이상입니다. 네, 긴
내용입니다만은 그 문구 작구 하나하나가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그대로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제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이 헌장이 더욱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고 지도자들의 지혜가 모여서 타일란드 그다음 네팔 등등을 거치면서 세계 헌장으로 그 알맹이를 채워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오늘의 본 행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순례단 출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원영 주진본부장 나오셔서 정말 각오와 소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 말씀까지 포함해서 출정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2014년 2월 달에 수원대학교에서 제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후에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승소를 해서 밀림 봉급을 받았습니다. 기초 체력은 회복이 됐죠. 그러자마자 학교에서 바로 재임용 거부를 해서 다시 거기 복직하는데 변호사 이야기로는 한 2년 반 정도 잡아야 된다 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김용호 대표를 만나서 쉬는 김에 로마까지 걸어가면 어떨까 농담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호 장관님 증세역을 하고 딱 들으시지만은 아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좋은 발상입니다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 그림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림만. 왜냐하면 전국에 잘린 동안에 전국의 사찰들을 1500km를 걸으면서 쭉 스님들 만나고 다녔었기 때문에 걷는 거는 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걸으면 로마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잘린 기간 동안에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가면 어떨까 했는데 김용호 장관님 총장님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대요. 갑자기 막 여유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제하고 친하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저기 광화문에 오셨는데 법흥 스님 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분도 딱 듣다면 정색을 하고 그 꼭 가야 된대요. 아니 그 뭐 가만 좋다 이 아니고 꼭 가야 된다 당신이 가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막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내가 가야 되나 이상. 그 주위에 이제 또 친한 분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좋다는데 그래서 정작 제가 누구한테 물었냐면은 저기 앉아 계신 성원기 교수님한테 성원기 교수님 저하고 국토순례 저보다 훨씬 많이 걸었어요. 야 로마까지 갈 때 같이 갑시다 하니까 아 자기는 국내 형이래 당신이 가시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아마 제가 가게 되면은 제 가장 열심히 저하고 같이 많이 걸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제일 의문점이 뭐냐 이슬람 지역을 통과할 적의 반응이었어요. 불교계 지역을 지날 적이하고 기독교 계통에 지날 적에는 반응이 대강 짐작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이슬람은 짐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문판 개요서를 완성하자마자 작년 여름에 그걸 들고 이슬람 성원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성원을 찾아가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만나죠. 어디서 온 사람이 이래가지고 두 번 찾아가고 전화 몇 번 하고 편지 쓰고 편지도 거기 직원한테 한번 쓰고 또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보이니까 이제 가장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거기에 직책상 가장 높은 분이 최영길 이사장님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도착하기를. 그분이 취지는 동감한다. 자료를 자기 다 검토하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거기는 목사 신분에 해당하는 분이 이맘이라고 이맘. 아직 가장 높은 분 이맘이라는 분도 만났는데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슬람은 파가 다르다. 한국 중앙 이슬람 성원은 사우디 쪽에서 지원을 받은 성원인데 코스를 보니까 이란을 경유한데 우리가 만약에 도와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는 것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취재는 전폭 찬동한다는 거예요. 취재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란 대사관에 가서 직접 교섭을 하면 아마 잘 해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난 가을, 늦가을에 겨울 다 돼서 가가지고 2차에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또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찬동하고 취지에 동감한데, 왜 달라이라마, 그리고 프란치스 교황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분이 단순히 가장 높은 분위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종교인으로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평생을 헌신과 봉사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프란치스 교황은 지구의 생명과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하신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흔쾌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란 대사관의 발언 왜 중요하냐면, 이란 그 이슬람 쪽은 정교일체사입니다. 정교일체.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책임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 현장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생명 현장 세미나에 참여할 이란 사람을 추천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 날 저희가 토론자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M.H. 모자파리 부산 외국의 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구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 같다. 코란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구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유축한데, 그렇다면 한 사람 하나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온 생명을 죽이는 것 같다. 그 얼마나 그 통쾌한 발언입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 이분들도 이슬람의 세계도 정신 세계도 우리가 같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자신 있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모자파리라는 분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이란에서도 이 생명 현장 세미나 같은 한국에서 열리는 그런 세미나를 자기들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계획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구상이 생겨가지고 내년 여름에, 내년 6월 달에 이란 테헤란에서 생명 현장 세미나를 개최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미래 계획으로 하고요. 그 전에 또 이번 4월 20일 날 태국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오셨는데, 슐락 시바락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거의 뭐 스님은 아니지만 스님인 아주 큰 스님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갖고 또 생명 현장에 좀 더 진일 보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세미나를 태국에서 또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고, 또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호응이 있어가지고 독일에서도 지금 가서 뭔가를 또 판을 벌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걸어가는 것이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행자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호응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까 네트워크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의 탈핵 네트워크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정신적 토대가 구축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투어의 순례의 목적은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지구상의 세력은 크게 두 세력이죠. 하나는 국가 간의 세력이고 하나는 종교 간의 세력이다. 국가 간의 연합한 유엔은 핵발전소 터지고 후쿠시마 터지고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무유기란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버려 둘 수 있느냐. 450개가 지진 테러에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면은 이거 지구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감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종교계에 있다고 합니다. 실력은. 근데 다만 종교계가 지금까지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 힘을 합치지 못했는데, 이런 실크로드 통해가지고 그 벽을 허물고 하나로 있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듯이 하나로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1년 이전에 구상을 해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백인위원회 구성했는데 67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내는 큰 돈을 내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출발도 안 했는데도 벌써 돈을 4천만 원씩이나 보냈어요. 많이 보냈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분들한테. 그분들과 함께 가는데 오늘 제가 그분들을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한 분씩 나오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떠있는 분, 제 이상훈 교수님, 무신무사님 먼저 나오십시오. 이상훈 교수님은 그동안 제가 월정사 세미나, 국제 세미나, 이번 세미나 하는 동안에 정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수원대 저와 같은 해직 교수이십니다. 해직 교수이자 정년퇴임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동안 세미나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번역 부탁을 언제 했는데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이원영 교수와 같은 건물에 그 연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대 그 뒤에 그 시골 집에 살고 있었는데 또 그 옆집에 또 이사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4대강 사업 그 나올 때부터 같이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뭐 재단과 그 총장과 뭐 이렇게 그 사학들이 싸울 때 같이 공동 대표가 돼가지고 또 같이 싸웠고, 뭐 같이 해직되고, 뭐 저는 복직했습니다. 복직하고서 2년 전에 이제 정년퇴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탈핵 이쪽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엮이니까 10년 이상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는 뭐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한 대여섯 구간 정도는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께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 들어가지 마시고 좀 나와 계십시오.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는데,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준규 교수님인데, 그 어릴 때 미국에 가서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그 영어를 구사를 하시면서 문화인류학 교수로서 지금 한양대에 재직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아니었으면은, 지금까지 진행한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분 안 오셨지만 그분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김광철 선생님. 김광철 선생님, 정말 이 실크로드의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정말 그동안 기운을 몰아주신 분입니다. 나오셔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말씀까지 또 하시라고. 저는 이제 이원영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4대강 반대할 때 333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뭐 또 없는 돈 내라 그래서 50만 원 내서 거기 한번 가는 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후에 탈핵 도보순례라든지 여러 가지 탈핵 서울길 순례 뭐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이 바티칸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무리하다 그 계획이. 반대를 했는데 워낙 또 고집이 있으신 분이니까 할 거라고는 봤어요. 봤고 사실도 아까 걸어오면서도 늘 지금 계속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걸으면서 이게 기후와 풍토와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를 이제 통과하면서 가는데 건강에 얼마나 또 받쳐줄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 드려서 이렇게 처음 의욕적으로 출발하지만은 이게 2년 동안 아까 뭐 물질적 토대라든지 뭐 정신적 토대라든지 이런 토대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지원받고 후원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심체 같은 게 정말 강고하게 구축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뢰를 못 하겠거든요.
그렇지만 뭐 일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다 보면 거기에 생각치 않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그런 뭐 기운들이 작용을 해서 시너지가 또 이렇게 일어나서 좀 안 되던 일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말 맡아나 뭐 시작은 뭐 하나 뭐 끝은 뭐 창대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처럼 부디 2년 동안 굉장히 긴 여정에서 건강 잘 챙겨서 정말 이 목적하고 이제 구상했던 그런 탈핵과 세계 평화 이런 인류적 과제와 소망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힘차게 박수로서 응원하고자 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힘 좀 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 나중에 좀 계시죠. 같이 기념문 사진 맞지. 저기, 청학동에서 일부러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한반도 미래를 구상한다는 책자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고 그 책에 인연이 돼가지고 저와 인연이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이 된대요. 제가 이번 실크로드 설명을 드리니까 기꺼이 동참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서영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습니까? 책을 통해서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와서 일부러 제가 뵙자고 해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금전적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정신과 마음으로 돕고 또 그 뭐 백인 뭐 추천을 받으신다고 하길래 내가 그 백인 100만 원 돈이 없어요.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임자 만나면 뭐 몇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유학생인데 그 스님이 뭐 병풍을 써달라고 하는데 금강경이 뭐 5천 몇백자 돼요. 그걸 병풍으로 써달라고 해서 몇 벌 쓴 거 있는데 교수님을 그 후원 자금으로 보태 쓰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편. 저 역시 저 한반도 미래를 구상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교수님이 한반도 미래를 구상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찾아간 거예요. 이게 8폭 병풍입니다. 금강경인데 5,300자가 돼요. 이게 보통 10폭, 12폭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너무 많아서 8폭에다 담았습니다. 이걸 내가 교수님 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오신 분이 계시면 그 양반한테 이거 드려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인연이 맺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거 써달라는 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가난해요. 가난해서 아무리 좋게 줘도 지필목값 100만 원은 줘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줬더니 100만 원도 못 챙겨요. 50만 원 주면서 50만 원 다 해준다고 그래요. 50만 원 한 번에 못 챙기고 50만 원만 줄까 싶어 갖고 50만 원 받고 말았더니 나중에 그 옷을 한 번 해다 그게 인연법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의 장춘이공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한국에 귀국하셔서 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인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십시오. 박인식 교수님은 그 일본 야마구치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한일 관계사, 독립사, 독립운동사 전공을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인식입니다. 저는 저 신분이 제1교포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외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렸는데 해필이면 이원영 교수님한테 걸려가지고 처음에 저보러 반민족 언론 특위에서 그 좀 한국의 그 언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저 발표 좀 해달라 그래서 아 이제 그걸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가야지 이제 일본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계속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4년째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생명 탈핵 운동을 한다는 취지를 듣고서 아 이렇게 결국은 종래의 인간이 그 파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 속에 묻혀진 극미랑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응축시키고서 그것을 인간의 욕심으로다가 사용한 것이 결국은 인류 파괴의 나중에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아, 이 일은 정말 인류의 그 마지막 그 존중이 될 그런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뭐 미력한 그 신이나마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년화 보살님 어디 백년화 보살님 백년화 보살님 안 계세요? 있어요. 예, 좀 나오시죠. 예. 실질적으로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조교사 불자님이시고 조교종 그 포교사 대한조교종 불교 대한불교 조교종 포교사입니다.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저 너무 피곤해서 뒤에 잤어요. 죄송해요. 근데 무슨 말 안 하고요? 예, 잘 갔다 오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기 도와주신 분을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인사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선희 선생님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코리아타임즈 기자분 하셨고요. 아까 인사를 드린 분들 중에서 상원기 교수님 그 다음에 이경 교수님 그 다음에 윤지강 교수님 그리고 저기 정용수 기농운동본부의 초기 대표 공대표 하신 정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미래사회가 그 생태적인 삶을 열어가는 중요한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오신 재벌교포 김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두 분이 있습니다. 고태규 박사, 심재용 박사님 두 분 일어주십시오. 저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데 김민곤 선생님 가장 중요한 우리 준비위원이면서 본인 소개를 제가 처리했는데 좀 해주십시오. 본인 행사에 사회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막 하는 거 그런 거 좀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쭉 진행했는데요. 저는 그 초록교육연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원영 교수하고 서울 시내 이 탈핵 그 이 순례단에 이따금 참여해서 해직 교수지만 우리는 옛날에 해직 교사였지만 이 해직 교수가 저렇게 열심히 전단을 뿌리고 정말 대단한 실전행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참 놀라고 있었는데 이 느닷없이 이 실크로드에 추진하는데 저보고 좀 모아서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24시간이 다 제 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갖다가 이 탈핵 실크로드에 제가 보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보태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힘을 보태기보다도 오히려
여기 모이신 여러 선구자들이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그 축적물 속에서 제가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 나름대로 이 생명 운동과 탈핵 운동에 대한 그 많은 그 어떤 저기 정보를 접하고 그걸 갖다 제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저는 행복한 그런 사나이입니다. 정말 그 무모한 순례가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2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뭔가 이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성과를 갖다가,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순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이웃들이 이 순례에 함께해서 이 순례의 성과가 정말 풍부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인권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 함께 나오셔가지고, 예, 기념 촬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좀 예, 다시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 나오셔가지고요. 항상 남는 것은 기념 촬영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예, 다 나와주십시오. 예, 나와주십시오. 네. 자,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자,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앞에 저기 기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제 떠나면 오랫동안 이원영 교수는 길에서 노숙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 텐데 얼른 나오십시오. 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앞에 여기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저기 사진 찍는 분 앉아도 괜찮습니까? 네, 앞줄 앉아주세요. 그러면 앞줄 앉아주세요. 네, 앞줄 앉아주세요. 네, 그대로 앉아주세요. 거기 네. 앉아주세요. 네, 네, 네. 앉아주세요. 그냥 서시고, 예. 일어나면 좋습니까? 네. 아니고 이 화이팅 아닙니다. 이래 화이팅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생명 탈핵 실크로드 완주 만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생명 탈핵 실크로드 완주 만세.
있으나 오로지 생명이 존귀함을 서로이 깨닫나이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 모두를 내가 건져주리라 하시면서 생명의 존엄을 선언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대양 육계주 위정무정 모든 생명들을 보살피시는 천지신명 이를 섬기신 앞에 삼가 엎드려 고하나이다. 천지 신명 이를 성신이시여, 오늘 저희는 생명 차력의 깃발을 들고 서울에서 바티칸까지 26나라 1만 1천 킬로미터를 걷는 도보 순례의 장정을 출발하려 하나이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살아오면서 경찰과 자극을 통해 공존 공생의 길을 모색해 왔으며 위대한 스승들의 깨달음과 가르침으로 갇힌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비와 사랑을 통한 상생의 길을 열어왔나이다. 하지만 무지와 무자비한 인간들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증오하는 아수라의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나이다. 강대국의 핵폭탄과 지구촌 450개의 핵발전소는 모든 생명을 위해 받은 영원한 재앙으로 남아있습니다. 제 생명 87%도 순례단이 오늘 먼 길을 나서는 것은 먼 길을 나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구촌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다양성 속의 상생과 상호 이전을 본질하는 생명계의 모든 존재 방식에 무지했던 우리 자신의 삶을 생탈하면서 동시에 지구별의 생명체를 위협하는 인류의 잘못을 사회 동포들에게 일깨워보고자 시의서원한 까닭입니다. 저희는 세계 여러 종교 지도자로부터 문제 해결의 지혜와 힘을 구하고자 하나이다. 현지 신명이시여, 비록 저희 행색이 누추하고 풍산 노축을 할지라도 그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감응하여 주소서. 아울러 2년이라는 긴 시간, 2019년 4월 21일 로마까지 한 만리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의 대의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존중, 탈핵 안전의 믿음 하나에 나선 저희 순례단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상향 장군 기원 4350년 음력 4월 초파일 생명 87%도 추진본부장 이원영 조용훈 조김민곤 네. 자, 내주는 정신 앞에 대례하시오. 지구를 살리고 한반도를 살리고 전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더군다나 한반도 핵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요 로마 교황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서로를 다니지만은 한국뿐마다 우리의 인민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그 힘이 모아져서 중국은 원벨트 원로드라고 하는 시기지가 중국 중심으로 시트로드를 새로 만들지만은 우리는 이호영 단장 이래의 인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한반도의 시트로드가 이어질 것으로 이들에게 깊은 장도를 꼭 선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기 바랍니다. 와!
해라. 아,
이것은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구공항을 만들어가는, 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계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저는 위대한 행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짧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지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에게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많은 반자연적인, 반생명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신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진을 시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구도 자연과 함께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원영 교수가 정말 앞서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멀리서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이 행진에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구,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승여대 영문과에 있는 윤지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원영 선생님하고 이제 그 한국 대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회를 같이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원영 선생님이 이제 뜻을 이제 큰 뜻을 품고 시도한 이 일에 저도 이제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몇 번 그 이제 걷기, 그러니까 국내에서 산으로 같이 했고 오늘 이제 대장경을 떠난다 해서 오늘 참가를 했는데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탈핵 반대의 어떤 그 흐름을 조성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이 바로 다름 아닌 그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시작됐다. 그 순례의 길이.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핵 문제는 물론 생명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 전체의 평화라거나 인류의 생존이라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히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분단 체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일종의 냉전 구도가 아직까지 여기서 작동하는 이런 곳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그다음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뜻깊은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 내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이 핵 대결 상황을 이제 좀 종식시키고 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평화로운 곳으로 나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한반도의 어떤 그 역사적 의미랄까요? 세계사적인 어떤 부분에서 맞는 역할을 상당히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의 중요성과 아울러 저는 이 흐름이 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서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뜻깊은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목사님 모셨습니다. 좋은 영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모셔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예. 목사님 우리 실크로드 공동 대표 네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박수 나 주십시오. 예. 한 말씀. 그냥 그 교회 안 들어가기 전에 이런 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동안 저기 오늘 전북 대학에서 멀리서 오신 제자들과 함께 오신 박동천 교수님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조원정 목사님. 아니, 문자, 예, 문자. 저분 뭐, 문자, 문자, 문자. 여기 누구시, 여기 누구시, 옆방 누구시죠? 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기 동참하게 된 계기는, 이,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됐던 것인데, 아, 동참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못했던 게 많이 후회스러울 정도. 제가 한 말씀만 좀 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정치학자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대목인데, 이 핵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게 사기극입니다. 이게 몇 사람이 그, 뭐 흔히 말하는 마피아들이 이걸 그 쥐고 틀어주고 앉아가지고 통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조차도 이 핵발 정보 관련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러한 그 음대와 사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핵이라는 것이 이게 그 우리가 개발한 지가 이제 기껏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끼칠 수 있는 그 악영향은 뭐 만 년이 될지 백만 년이 될지 모르는 게 이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불치료하고 컨트롤도 할 수 없는 거를 그 왜 그렇게 많이 하고자 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 돈에서 뜯어먹기 많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네. 앉아서 쉬면서 물도 마시고 목사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 안에 들어가시죠. 학민교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내년도 5월 달에 17일 여기 2주 앞두고 있는데요. 63주년, 64주년을 맞이하고 올해가. 안병모 교수님이라고 민중신학, 세계적인 그 민중신학을 성서적 바탕을 만드신 안병모 교수님을 비롯한 10여 명이 63년도 5월 달에 교회를 공동체 교회로 창립을 했고요. 처음 창립할 때는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목사가 없는 평신도 교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족 선교, 민족 통일 화해 역점을 두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처음 시작부터 한 25년 동안 목사 없이 평신도 교회로 진행해 오다가 이제 목사를 청빙했고, 제 전임 목사님은 홍구선 목사님이시라고 분명하시죠. 예, 통일의 사도로서 그 노태우 정권 때 KBS의 심야 방송 토론 시간에 아, 저 북쪽 사람도 또 휴메니스트다, 공산당원도 휴메니스트다 이런 발언을 이제 계속 하셔가지고 결국 1년 반 정도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형님교회는 그런 통일 문제, 또 사회적 이슈, 노동자들의 문제에 가장 앞장선 이제 진보적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14년 전에 홍 목사님 후임으로 이 교회에 와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목사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씩 두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중임 제한돼 있어서. 이제 14년 맞이해서 이제 2주 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으로 이제 오실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가 1987년 5월 27일 날 6월 항쟁을 시작하게 된 비상 국민운동 본부가 결성된 자리입니다. 비밀리에 그 당시에는 가도 이제 그 경찰들이 막아가지고 비밀리에 한 200명이 한꺼번에 아침에 이렇게 그때는 인편으로 다 전달했다고 그래요. 예, 책임자가 가서 어디서 모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두세 시간 앞두고 이제 인편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200명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비상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성하자마자 이제 완전히 이제 경찰들이 둘러싸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6월 항쟁 때는 사실은 명동성당이 이제 더 유명하게 됐습니다만은, 명동성당의 카톨릭 신도들도 하는 말이 사실은 그때 향리회가 더 이렇게 중심이었다. 항쟁마다, 6월 항쟁 데모하다가 피신하면 다 일이 몰렸다. 여기가 차고 넘치면 이제 명동성당으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루터가 개혁운동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가. 2017년 이제 500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독일 교회가 500주년 기념으로 이제 여러 행사를 하고 있고, 이제 5월 말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회와 달리 독일 정부가 따로 특별한, 문화 종교부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신교 500년을 대표하는 4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하나씩 선택을 했는데요. 아메리카는 캐나다가 선택이 됐고, 뭐 아시아는 저희 이제 한국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관이 지금 이제 베를린에 만들어져 있고, 그 전시관이 6개월 동안 이제 전시가 이제 이미 시작돼서 이제 전시가 되는데요. 그 원래 그 전시관 담당자가 저희 교회 올 때는 저희 교회를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거기 하나의 그 파트로 이제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 세문안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은 국악예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악단 이제 하는데, 저희 앞에 놓인 국악 찬송가도 저희 교회가 홍구수 목사님 때 2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국악예배로 저희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때도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국악예배를 소개하는 걸로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더니
저희 교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저 앞에 이제 현수막이 크게 세 개가 밖에 걸려져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정의를 심어 평화 열매를,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현수막은 홍 목사님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신 지 28년 동안 그게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래되면 이제 바꾸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세 개를 현수막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지금 독일교회 그 전시관에, 한국관 전시관에 지금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는 뭐였는가 하니, 홍 목사님 감옥에 가시니까 교인들이 그 보라색 천에다가 기도문을 다 썼어요. 홍 목사님 사진하고 기도문을 썼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제 방에 두고 있었는데, 그걸 또 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와서 그 8월 15일 날 평화통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했는가,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그 하나 이만한 큰 거에다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쓰고요, 또 한쪽에는 이런만한 거에다가 대한민국이라 썼습니다. 근데 성서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다 그 이름을 써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성경을 읽고 제가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십자가로 만드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해왔는데, 그걸 보더니 또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지금 우리 전시관에 있고요. 예, 저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핵 문제나 또는 환경 문제도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예,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전라북도에 농촌교회하고 이 자매 결의를 맺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태양광 이거를 못 여기다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교회가 돈을 내서 그 농촌에다가 태양광 그거를 한 10년 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내 교회가 또 쓰고 있고요. 시로드에 대해서 좀 뜻감을 합니다. 그동안 저기 지켜보신 소감이라든가 뭐 좀 말씀해. 아유, 뭐 저 사실은 요즘 잘 아시지만 안식년 1년 갔다가 돌아온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신교 쪽에 저기 이 행렬 이 뜻에 동참하실 분들 찾으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인연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공을 드렸다면 아주 끝장을 보거든요. 개신교도 그런 식의 끝장을 봤습니다. 안 찾아가 본 데 있고 안 만난 사람들, 웬만하면 유명한 목사님 다 만났어요. 만나려고 했고, NCK는 그냥 내 집 들러드리고 했는데 결국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향림교회는 제가 2010년도에 그때 그 4대강 순례할 적에 그때 잠깐 목사님 뵙고 이 머릿속에 남았는데, 그 향림교회가 인연이 될 것 같다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걸 알고 난 부지런히 한 이메일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 계시면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제가 향림교회 와가지고 대표님 대해주십사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박수 한 분이. 마침 그 루터 500주년이 올해니까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가 출발하는 메시지가 독일에도 전해져 가지고 독일에서도 뭔가가 호응이 되는 뭔가가 이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분트의 간부가 지난 작년에 와가지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독일에 도착하기만 하면 독일에서 자기네들 멤버를 많이 데리고 같이 독일 공항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루터 500년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념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87년 5월 27일 여기가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거. 우리 여기서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네, 저 다음 나오십시오. 여기서 한 두 줄로 쓰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 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한테 엄청 붙었는데 넘어갔고 상황도 옮기 예. 예.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희는 냉면 거래 들어오는 매장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이 화창한 국건 국회의 모신 날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사렉 실크로드 순례단은 광화문에서 출발해 2년 동안 26개 나라를 끌어서 3만 리 길을 끌어서 로마로 갑니다. 우리는 26개 나라 그 각 나라에 계시는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뵙고 지금 고통에 찬 지구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좋은 해결책을 그 기회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단의 싱크로드 승리단은 오늘 조교사를 들러서 한교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천도교 수원회관을 들러서 역시 천도교의 기도자들을 만나뵙고 이제 향림교회를 거쳐서 오늘 가톨릭의 정신성당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명동성당에 계신 여러 가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생명탈의 코로나19에게 소원을 보내주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장소를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탈핵 신뢰에 국민들에게 불편 주시고 그와 함께 이 탈핵 신명 대단히 자유주택에 놓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도로서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일신을 불사르면서 한낮 때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이 지구촌의 해를 추방하기 위해서 정말 발짱을 주무시겠지만 그 정말 꿈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소음이 줄었어. 소음이. 예, 안녕하세요. 저쪽 흑발전소 반대 투쟁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송은기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또 네, 많이 부르셨는데 저는 세례명이 토마스 모입니다. 토마스 모인데 여기가 이제 명동성당이죠. 명동성당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온 그야말로 성지죠. 그리고 근대 현대사에 굴곡 있을 때마다 그야말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그야말로 참 명동성당입니다. 피난처가 필요할 때는 피난처를 줬고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될 동지가 필요할 때는 벗이 되어줬었습니다. 그러한 성당이죠. 지금도 명동성당은 여전히 명동성당입니다. 지금 탈핵 생명통화 실크로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까지 일본, 대만, 베트남으로 해서 이제 국로로 바티칸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에게 세계 역사의 한 장이 역사의 기록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발걸음이 이곳 명동성당까지 왔다는 것도 의사 일이 아닙니다. 그 또한 뜻이 있어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지금 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가톨릭 명동성당까지 왔습니다. 지금
생명, 모든 생명들이 책 앞에 지금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을 부정합니다. 모든 생명과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이 있는 한 모든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살기는 유일한 길은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핵발전소 더 이상 돌리지 않고 더 이상 쓰지 않고 꺼야 됩니다. 핵무기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인류가 지금 해야 될 시대적 일은 바로 탈핵입니다. 탈핵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모든 종교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종교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시작을 하는 이러한 발걸음이 공동선단까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사실은 생명을 다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함으로 탈핵이야말로 모든 종교인들의 모든 걸 앞서서 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또 종교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모든 분들이 나서야 되는 이 탈핵의 길을 이렇게 실패하고 1만 2천 키로 히말리에 걸치는 이러한 순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한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영 교수님이 처음에 실크로드 가신다, 아직까지 가신다 그랬을 때 저는 기분 있고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구나. 근데 굉장히 지난한 길일 텐데, 그런데 오늘 이제 출발을 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의지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음걸음들이 보여져서 결국 세계 8의 국제기구가 탄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떠나가는 국민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도 시작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해서 이 실크로드가 그야말로 8의 세상, 생명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방성당을 우리가 멀리 창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원이 저 창탑을 안테나 삼아서 저 산만이 밖에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점탑을 바라보면서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 바로. 네, 그러면 대화를 준비해서. 사진 한 찍. 사진 한 찍. 그래서 같이 한번 부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가르치 크로드. 근래 만주 만제 자 하나 둘 셋 시작 생명 나의 기쁨으로 만주 만제 자 몸으로 가자 몸으로 자 가자 몸으로 가자 몸으로 합격으로 나나로 네 지정으로 출발합니다. 사회의 양산을 그런
하시려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로마까지 가시는 길 평안하게 모셔드리고 하늘 행복하시라는 기념으로 우리가 판꽃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디 말이오. 얼씨구나. 춤을 췄던 그 마당, 거기서 좀 옆으로 가면 안쪽 마당이 있는데요. 그 마당이 30년 전, 1987년 6월 10일 날 국민운동본부가 발대식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 이 교회 안에 마당이 그런 큰 일에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해 주셔서 그 마당에 나가시면 조그만 기념비도 하나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좀 보고 가시고요. 올해 아마 오는 6월 10일 날, 보통 매년 그 프레스센터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그 국가 기념 사업을 하고요. 그것 기념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12시부터 1시간 정도 60 시민대회를 이 장소에서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30주년 맞이해서 또 대선 직후에 이 나라 민주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60대회 30주년 기념대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교수님하고 이 실크로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마까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기도하면서 백업을 하기로 하고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고 지금 또 말씀 나눠보니까 6월달에 일본 일정이 있다 그러시니까 일본 일정에는 또 저희 지인들 또 한일 발해 평화연대라는 것이 작년에 생겨서 지난번에 다녀오신 김우라 고이치 목사님이라든가 일본의 많은 우리 서포터들이 우리 이원영 교수님과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 만나러 가는 길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대표단이 이 교수님 대표단이신가요? 아 예. 잠깐 색동 스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표님이 로마까지 갔다 오시는 동안에 이걸 좀 걸고 한국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다녀오시라고 제가 기념으로 걸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걸어드리면 되겠죠?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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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반핵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작년에 9월 달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족을 하면서 후쿠오카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탈핵 반핵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는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합천에 있는 그 한국 피폭자 들의 재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가 전혀 거들떠보지 않을 때에 일본의 시민운동가들이 제1피폭자 문제를 한국 제1한국인 피폭자 문제를 먼저 법적으로 제기를 해서 일본 사람들은 다 받고 있던 피폭자 수첩, 피폭자 보상 이런 것들은 다 높았다가 그 일본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겨우 이제 피폭 사실 인정을 받고 복지 후생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그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식 배상을 받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 한일 반핵평화연대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일본에는 일본의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그 미국과의 협정한 그 법률 안에는 미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상대로 재판을 못 겁니다. 대신해서 한국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원전을 만드는데 관여한 기업들, 그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의 원전 제조 책임을 묻는 소위 BDS라고 해서 보이콧
그다음에 다이베스션, 투자 회수, 생션, 제재, 시민사회가 기업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자. 근데 기업이 두려워하는 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 자기들의 생산 제품이 거부당하고 판매가 안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일이 힘을 합쳐서 또 나아가서는 아시아에 핵무기를, 핵발전소를 가진 여러 나라들이 뭐 타이완이라든가 다 좀 협력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민들이 제기해서 문제가 있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현대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여러 원전 제조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 기업들에게도 이 원자력발전소,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함으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 돌아가고 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통해서 핵무기의 원료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단체가 이번에 순례단을 뒤에서 백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핵, 비핵, 탈핵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번에 우리 이원영 교수님과 순례단이 달라이라마 만나실 거죠? 그다음에 로아 교황님도 만나시고 해서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원자력 문제를, 핵 문제를 조금이라도 한 발 앞서 나가도록 움직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예. 그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뭐 종교가 다 다를 테니까 잠깐 한 30초만 묵념하는,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작년에 8월 6일이 그 히로시마 원자력 원자폭탄 투하 기념일이죠. 8월 9일이 나가사키 투하 기념일이어서 합천에서는 매년 8월 6일을 전후로 합천 피폭 문화제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작년에도 한일 국제 포럼을 열었고요. 올해도 한일 국제 포럼은 예정이 되어 있고 좀 욕심 같아서는 한국, 일본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들도 초대를 해서 이 문제, 원자력 문제, 핵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8월 3, 4, 5, 6 합천에서 5일이 아마 토요일일 텐데요. 토요일날 문화제가 있고 6일날 당일날 합천의 그 피폭 기념관 오픈 개관식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멤버 중에 홍선희 선생님도 여기 순례단에 같이 참여하셨네. 홍선희 선생님이라든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피폭 문제 또 많이 관여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날짜가 확정되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지금 피폭 2세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미국을 상대로 재판을 걸고 싶은데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서포터가 필요한데 자기도 힘만 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의 최봉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 팀도 끌 예정, 민변 쪽에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좀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로마를 향해서 전 세계의 바람을 불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정작 그 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도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히 다녀오시고 지금 사진 네, 좋은 연배에 가겠습니다. 저기 박이세요. 여기서 하시죠. 네, 뭐. 자, 좀 앞으로 나오셔서 예. 우리 풍물 펴도 좀 잠깐 나오시죠. 자, 고맙습니다. 생명 탈핵 시크로드 완주 완세입니다. 생명 탈핵 시크로드 생명 탈핵 시크로드 완주 완세.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이공연 교무님은 우리 실크로드 백인위원회에 계시고 특히 이번에 세계 생명훈장 자격하면서 종교계에서 생명훈장에 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지난 12월 달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그가 중요한 그 생명훈장을 만드는 중요한 공체가 되어서 오늘 12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오늘 발표된 생명훈장은 생명카드 실크로드 홈페이지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공연 원장님, 그리고 또 이끌어주신 이승종 종사님, 은덕으로 지금 실크로드가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세계 원전 안전 협
합체학회 준비 세미나 할지에도 우리가 온기고 합체가지고 합심해서 그런 거대한 그 흐름을 만들어냈고 지금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반영이 돼서 지금 운전 해체에 대해서 정부가 눈을 뜨게 해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들이 바로 용불교 운동마을 천지공원에 애써 그런 흐름을 만드셨고요. 오늘도 이 70%도 많은 이 흐름에 정말 전폭적인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소중한 인연으로 뻗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생명포럼이 출발된 이후에 정말 경쾌태적인 발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꼭 해야 할 우리의 과제였고 이러한 일에 종교계에서 사실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었지만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이원호 교수님과 또 생명평화 어린이 위원이 선정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행동하면서 자그마한 물길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그 독일에서 일본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 생명 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그 메시지를 담아서 생명의 중요함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오늘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 뭐 인도, 미얀마, 뭐 이제 이란 또 유럽의 이제 스위스 공간이 많은 나라를 거쳐서 로마 교황전까지 가는 720일의 장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일정이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상상을 불허하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가 함께 어물도 불단에 진리의 힘을 또 주십사 하고 간절히 모신의 신고를 올리고 이 신고의 기운을 함께 받아서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에 대해서 그리고 전 업무교 교도님들이 함께 응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기운을 함께 가지고 무사히 건강 일정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정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는 불교 신자지만 업무교 경전을 읽고 거기에서 지금 부서에 늘 같이 새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질이 계획하니 정신을 계획하자. 그 다음에, 처처불상 사사불모.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절을 할 적에, 참배를 올 적에, 처처불상 사사불모이라는 말을 새기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불교의 기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상에, 봉투만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도 말씀과 마음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교무님이 갑자기 부탁을 해서 저희 서울교당이 오늘 사바모니 부처님께 저희 대종사님께 연원을 대셔서 연원굴에 현 사축 이제 중에 오늘 행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 반에 행사를 하고 저 밖에 보면 그 부처님을 축하하는 의미로 감등을 달고 저희도 세계 평화도 이해하고 또 대통령도 잘 뽑히시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고 이렇게 오늘 맞이했는데요. 그 오늘 오신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공영교무님께서 그냥 맞이하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그 큰 뜻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생명 탈핵 실크로드 대장정길이 꼭 성공이 있으시기를 저도 함께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죠.
정말 아까 그때 생명 탈핵 시크로드 순례 완주 맞습니다. 자 시작. 생명 탈핵 시크로드 완주 완세. 안녕하세요.
환주와 이만민입니다. 네. 우리 현재 2년 동안 시크로드 늦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대상 이야기 좀 해가지고 이런 대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시크로드 끝났는데 케이사 바다 알칼크 네. 이 우주 만물이 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생명됐을까 네. 연구해라 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떠나는 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그 실크로 사는 과정에서 네. 우주는 과연 어떻게 해서 선작이 됐을까 네. 그거 한번 예. 숙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두 네. 네, 이만민. 네, 네. 네, 실크로드 그 자체가 전남 문화 형성과 함께 발전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기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네.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저기 중동 이슬람적인 이렇게 네. 왔지만 네. 역순으로 네. 이슬람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좀 하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예. 성공적으로 네, 설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여기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런 그 기회 때문에 제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생각해보시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엉덩이만 나오게 되면 즐거웠습니다. 여기 커리어 박수 주세요. 자, 잘 나왔습니다.